외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려 35%가 응답한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외국인이 뽑은 호불호 음식 탑5! 첫 번째, 외국인이 좋아하는 음식 탑5입니다. 5위, 갈비! 15%. 갈비가 일단은 맵지가 않고 달니까. 달기도 하고 달큰하고 그리고 고기니까. 맞아요. 4위, 치킨! 19%. 외국에서는,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치킨의 종류도 다양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프라이드래요.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뭐 양념치킨이나 어떠한 그런 소스가 가미된 것들을 먹고 그렇게 감탄을 하네요.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맛있긴 맛있잖아요. 맞아요. 3위, 삼겹살! 30%.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. 우리 입에도 맛있는데 외국인들한테도 맛있나 봐요. 2위, 불고기! 33%. 조금 약간 단맛이 있잖아요. 네, 전 이게 1위일 줄 알았어요. 네. 1위, 비빔밥! 35%. 예상은 했지만 비빔밥이 역시 1위를 차지했네요. 뭐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뭐 고추장이 들어가니까 비벼서 먹기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거 저는 그 외국 비빔밥 광고 영상도 봤는데 그 비빔밥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색 조합도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고요. 네, 그리고 건강하고 그래서 맞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. 시각적으로나 그리고 또 미각적으로 먹었을 때 맛이 끝내줬죠. 괜히 뿌듯하나요? 제가 비빔밥을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괜히 기분이 좋네요. 그러면 다음은 싫어하는 음식 탑5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5위, 된장찌개. 제가 알아봤더니 된장찌개는 그 된장 맛? 냄새도 냄새? 그렇고 비주얼이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약간 쿰쿰한가? 그래서 좀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. 4위, 쌈밥. 향이 많이 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 싸먹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생소하고 귀찮고 그러지 않을까요? 그럴 수도 있답니다. 3위, 국밥. 국밥 맛있는데 왜 싫어하지? 국밥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냄새 나거나 이래서 안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. 2위, 냉면. 냉면 왜 싫어할까? 진짜 왜죠? 그쵸. 약간 파스타면 약간 다른가? 1위는 생선구이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좀 이 후각적으로 예민한 외국인들이라서 이게 좀 약간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. 비린맛? 그렇죠. 그런 것도 있나요?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1위가 비빔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 중에 토속적인 우리나라 음식이잖아요. 그래서 더 기분이 좋은 순위였던 것 같아요. 비빔밥 얘기 나오니까 배고파요. 먹고 싶어요. 싶네. 오늘 영상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,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번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